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빅스의 귀염둥이 메인 보컬 켄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불이 구름 같아 부드러운. 네, 일단 존경하는 윤종신 선배님의 올간 윤종신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설레기도 하는데요. 제가 윤종신 선배님 노래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뭔가 하나의 꿈을 이룬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녀의 생각 때문에 되게 늦게 자서 다음날 아침에 늦잠을 자고 나서 이제 일어났을 때도 또 그녀의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가 돼서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설렘 같습니다. 너의 눈 바라보면 그런 내 모습 진심이었어. 그런 내가 참 좋았어. 이제야 찾은 너라는 보석이라는 가사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과 이제야 찾은 너라는 보석이라는 그런 단어에 굉장히 설렜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많은데 저는 윤종신 선배님이 직접 부르신 노래도 좋고 김홍 선배님의 부른 것도 좋고 이적 선배님의 부른 것도 좋지만 그래도 저는 내일 할 일이라고 성시경 선배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노래가 있는데 아주 달달한 목소리로 녹음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일 할 일을 추천합니다. 네, 월간 윤종신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빅스의 기영생의 멤버입니다. 이번에 월간 윤종신 5월호 늦잠이라는 곡을 부르게 되었는데요. 굉장히 설레는 곡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사랑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화이팅!